와 이거 진짜 엄청 신기하네. 진짜 맛있어. 오 깜짝아 왔다. 와 너 왜 이렇게 신기해. 아니 그게 형아 내가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 쌍둥이들 있잖아. 쌍둥이들 아 똑같이 생긴 사람들. 쌍둥이들은 텔레파시가 통한다 그래. 진짜로? 어 그래서 한 명이 생각하는 걸 다른 한 명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 하는데. 엄청 신기하네. 그럼 내가 속으로 아 라면 먹고 싶다 그럼 옆에서 갑자기 라면 먹을래? 이러는 거가?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좀 잘 통하지 않을까? 형이랑 나랑? 형이랑 나랑은 전혀 안 맞는다. 근데 내가 볼 때 잘 맞을 것 같은데. 그럼 뭐 텔레파시가 통한다고? 그지 너랑 나랑 그래도 형제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막 통하지 않을까? 자 그럼 간단하게 테스트해보자. 나가봐라. 내가 열을 때릴지 열을 때릴지 맞힌 다음에 바로 막으면 된다. 알았다. 하나 둘 셋. 뭔가 이상해. 뭐 이상한지. 여기 때릴지 여기 때릴지 여기 때릴지. 텔레파시가 통했다면 여기를 막았어야지. 그럼 그렇네. 그럼 우리 안 맞는다니까. 아니 이런 어려운 거 말고 간단한 거는 맞을 거야. 그럼 얘기할래? 텔레파시 게임 이런 걸 한번 해볼래? 그러면은 형이랑 나랑 텔레파시 게임 해갖고 맞으면은 형아가 뭐 나 병원이라도 데리고 만약에 틀리면은 내가 이제 때린다. 오케이. 텔레파시 게임 해볼 따라. 자 그러면 제일 시원을 짓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다? 네. 일단 제일 쉬운 거 짜장 짬뽕. 짜장 짬뽕. 하나 둘 셋. 나이트. 진짜 얘는 짬뽕을 먹네. 형은 어떻게 짜장면을 먹노? 달달한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. 짬뽕 먹고 속 들린 짬뽕이 최고지. 무슨 나이도 어린애가 짬뽕 먹고 뭐야 진짜. 그 단 거 계속 먹으면 이빨 다 썩는다. 그렇게 안 달거든. 알았다 안 달다 질 테니까 머리나 대라. 참 맞아 너 진짜 한 번. 빈틈을 노렸지. 자 다음 형이 해라 셋이여. 자 그럼 이번에는 수영장 바다. 수영장이나 바다? 응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수영장! 아! 형은 바다 좋아하지 않냐? 야 바다보단 수영장이 난 좋아. 수영장이 피부 타고 뿡뿡뿡 걸 수영 딱 끝나면 컵라면 호로록 얼마나 맛있게. 나랑 우리 형아랑 어렸을 때 수영장 갔다가 내가 시야가 너무 마려워갖고 못 참고 내가 수영장 물에 누워있는데 그때 우리 형아가 잠수하고 있었거든. 그래갖고 그 뒤로 수영장을 안 갔는데 수영장을 다시 좋아하게 됐나 보니. 되세요. 형아 나 아까 살살 때린 거 알지? 네. 자 오케이 다음은 나. 딸기맛 포도맛. 아... 텔레파시 막아. 텔레파시 막아. 막아. 하나 둘 셋. 딸기맛! 딸기! 이건 딸기맛이야. 어 당연히 형은 포도일 줄 알았는데. 나 폴라포를 좋아하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딸기를 더 좋아하지. 아니 색깔이 포도 색깔인데 왜 딸기를 좋아하는데. 딸기맛인데. 난 바나나 바지가. 아, 통하면 안 되는데. 한다니까 진짜. 어떻게 어떻게 일로 맞을래 일로 맞을래. 아, 뭐 아무 데나. 일로 맞을래. 여긴 안 되지. 안 되지. 거기 탁 맞으면 이게 팍 된다. 맞지 맞지. 그러면은 닭꼬치 떡꼬치. 잠깐만. 왜? 닭꼬치랑 떡꼬치. 닭꼬치랑 떡꼬치. 떡꼬치. 오케이. 하나 둘 셋. 떡꼬치. 한다니까. 잠깐만. 왜? 형아 지금 일부러 내가 고를 것 같은 거 고르는 거 아이가? 무슨 소리야. 형아 닭꼬치 좋아하잖아. 나 떡꼬치 더 좋아해. 맨날 길 가다 비둘기만 봐도 와 닭꼬치 먹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떡꼬치를 고르는데. 야, 내가 이제 비둘기 보고 닭꼬치 먹고 싶다 그랬어. 저번에 그랬잖아. 비둘기 보고 저걸로 닭꼬치 만들 수 있나 이랬잖아. 야 비둘기 보고 와 떡꼬치 먹고 싶다 할 수 없잖아. 그건 그랬니? 맞지? 아 이렇게 잘 통하면 안 되는데 짜증나는데. 오케이 잔다. 떡볶이 순대. 떡볶이 순대. 잠깐만 이거는 이거야. 아니야 이건 잘 피해가야 된다. 이거야. 아 그거가? 야 너 네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피해갈 생각을 하면 안 되지. 연속으로 형도 맞아봐라. 아니 그래도 통하나 통하나를 정하는 건데. 아, 지금 알았다 형아. 그거가? 뭐야. 하나 둘 셋. 떡볶이! 이렇게 잘 통하냐? 난 너무 생각을 많이 했다. 아, 왜? 내가 순대라고 할 걸 생각해서 형이 순대라고 할까봐 내가 떡볶이를 했거든. 뭔 소리야? 나 떡볶이가 훨씬 좋아하는데. 아 짜증나. 형은 떡볶이
좋아하는 거 알고 있거든. 네. 아 준비할걸. 야 왜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지. 너도 떡볶이 좋아하잖아. 진짜 이렇게 머리 쓰면 안 된다. 야 게임 정직하게 해야지. 알겠다. 안 된다 안 돼. 여기를 때리지 마라. 여기 형은 지금 입냄새부터 끝내. 여기를 때려줘라. 여기로 제발 부탁이다. 여기다 때리면 머리 까마야 되거든. 아이고. 여기를 때렸지롱. 그러면은 이번에는 피자 먹어. 좋아하는 거 고르면 되지. 어. 됐다. 하나 둘 셋 피자 먹어. 피자 먹어. 피자 먹어 모르나. 피자 먹어. 제법 어디서 봤는데? 저 앞에 있는 햄버거지. 피자 집 옆에 있는 거 햄버거지. 피자 햄버거. 왜 이렇게 잘 통하지? 잘 통한다니까. 자 이거 해. 자리야. 콜라 사이다. 하나 둘 셋 사이다. 오케이 나 진짜 사이다를 더 좋아하거든. 난 콜라를 좋아해. 자 간다. 난 정직하니까. 자 하나. 원래 하나에 때리는 거거든. 그렇지 알겠지. 자 그러면 치킨 닭도리탕. 아 잠깐만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. 하나 둘 셋 치킨. 뭐라 그랬어? 닭도리탕이라 그랬지. 닭도리탕 좋아한다고? 나 닭도리탕 좋아한다. 닭도리탕 너 먹는 거 본 적이 없는데? 없어서 못 먹지. 없어서 못 먹은 거였어? 닭도리탕 국물에 그 감자 이렇게 깨갖고 닭가슴살 살짝살짝 해갖고 밥을 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게. 이런 식이야? 나 닭도리탕 좋아한다. 알았어요. 자 하나 둘 셋. 나 진짜 닭도리탕 좋아한다. 아우 치킨 꼴도보기 좋아. 자 엄마 아빠 누가 더 좋아하냐지? 누가 더 좋냐지? 됐어 됐어. 됐나? 아 됐어. 하나 둘 셋 엄마! 오빠! 엄마가 해도 엄마! 네 오빠! 엄마! 아빠! 오빠! 잠깐만 잠깐만 일단 오케이 인정. 엄마라 그랬는데 그럼 엄마가 아빠가 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지. 그럼 뭔데? 그건 틀린 거야. 엄마 아빠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너는 두 개도 안 골랐으니까 틀린 거지. 반칙하면 안 돼! 물어봐 친구들한테. 안 물어봐도 안 돼. 눈을 깜빡이지 않겠다 남자답게. 눈을 때리면 되나? 그건 안 되지. 너무 그래. 위험하지. 정신 때려줄게. 눈 튀어나오고. 남자답게. 아이고! 눈 깜빡였어 안 깜빡였어? 안 깜빡였다. 깜빡인 거 같은데? 안 깜빡했다. 아 형 해. 그러면 이번에는 더 갖고 싶은 거. 갖고 싶은 거? 500원 1000원. 500원 1000원? 500원 1000원 더 갖고 싶어. 오케이. 하나 둘 셋! 500원! 내가 너 500원 했죠? 내가 너 500원 했죠? 야 이거만 내가 너 500원 했는 줄 알았대. 내야 이거. 머리 쓴다고? 500원 말고 500원. 형한테 500원 골랐잖아 형한테. 내가 때리고 그런 거지. 너 또 이상한 거 할까봐. 500원 걸었고. 아 진짜 무섭다. 자 둘 중에 더 잘생긴 사람을 고르면 된다. 뭐 이런 건가? 형이랑 나 시우 융성 더 잘생긴 사람을 골라라. 이건 많이 못생기다고 인정하면은 뭐 진짜 못생긴 거고. 자 하나 둘 셋 시우. 그래 내가. 와 이거 그래. 이거 진짜 좀 세게 때렸는데. 와 여기 있는 피리가 튀어나왔다. 와 이거 문제 되는 거 보세요. 아 이런 거 안 되겠어 이제. 좀 공평한 거 둘 다 어려운 거. 오케이. 똥 참기 오줌 참기. 더 어려운 거? 어려운 거. 잠깐만 조금만 머리를 써보자. 네. 나오더라. 오케이. 하나 둘 셋 오줌 참기. 오줌 참기가 더 좋다고? 더 어렵다고. 더 어렵다고? 어. 나는 똥 참는 게 더 어려운데. 아니지 똥은 매려우면은 엉덩이를 그 발 뒤꿈치로 살짝 막아갖고 무릎 꿇고 있으면 되냐. 상태로 모든 찍이잖아. 119를 불러야지. 그런데 119를 왜 부르냐? 위급한 상황이니까. 알았어 더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줄게. 해주세요. 119 불러라. 그냥 토르 맞나 토르. 경쾌하다. 아주 경쾌하다. 자, 어차피 내가 또 때릴 것 같으니까 너 두 개 중 더 싫은 냄새. 싫은 냄새. 방구 냄새 발 냄새. 아 더 싫은 거 고르는 거다. 싫은 거. 아 둘 다 싫은데. 하나 둘 셋 발 냄새. 나이스 쟈. 야 너 발 냄새가 좋다고? 발 냄새가 더 싫다고. 아 싫다고? 방구 냄새는 괜찮고? 방구 냄새는 물만 먹으면 냄새 안 난다. 그렇구나. 발냄새는 너무 막 거기서 막 개똥을 밟을 수도 있고 막 진짜 이상한 냄새 많이 나거든. 야 개똥을 신발로 밟는데 발에서 왜 냄새가 나냐. 너는 맨발로 개똥을 밟느냐. 신발 밑에가 뚫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. 소리야 그게. 뭔 소리지. 무슨 소리지. 아 잠깐만 잠깐만. 뭔데 뭔데. 아 나도 좋아하는 방구 냄새.